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2절. 12절 한 절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안식 두 번째입니다. 안식 세 번째까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안식이 뭐라고 그랬죠? 안식은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고 어린 나이의 일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한 자의 일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일이 우리가 이렇게 언뜻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시시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시시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어린아이의 일일 수가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서 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모든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는 말씀입니다. 근데 안식에 이르기 전에 제일 먼저 전제되는 게 뭐예요?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하고 누가? 양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고 태어났으면 자라야 됩니다. 영양분 잘 섭취하고 양식을 열심히 먹고 그래서 튼튼하게 자라야 돼요. 그래서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식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안식에 이르기를 힘쓰라. 그 힘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지금 안식에 이르렀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없다고 하는 분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 중에는 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내일은 미국으로 가실 분도 계시네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네요. 예? 당진은 잠깐 경유지예요.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에요. 캐나다에서 당진의 경유 잠깐. 예. 저쪽 부천에서 오신 분은 명함도 못 꺼내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일,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삶이에요. 그 율법주의적인 삶을 쉬는 겁니다. 쉬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된 삶, 성령에 이끄시는 삶, 그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섬기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그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다 우리가 나 자신의 주인이었어요. 그게 염소예요. 마지막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소와 양을 구분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처음에는 다 염소로 출발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그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무슨 양이에요, 우리가. 뿔 달린 염소로 살아왔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다 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안식에 이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여기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이전에 31절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그걸 안 적어왔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죠. 25장 31절. 네. 이게 굉장히 오해가 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역사가 끝나는 어떤 시점을 생각하기 쉬워요.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걸 연상하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천사가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계신 분이 천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천사라고요. 천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천사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잖아요. 그럼 이미 오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 때 그러면 처음 오신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어떤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자기 안에도 어떻게 된 거냐면 31절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 성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거라고요. 우리는 이미 그런 상태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천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2절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고 하니까 이것도 어떤 그 역사적인 끝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민족을 한 곳에 모으는 것처럼 상상하기가 쉬운데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모든 민족은 항상 누구 앞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따로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그런 이 표현을 쓰는 것은 모든 민족이 그 앞에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그분 손아귀에 우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매일매일 구분이 되어집니다. 순간순간 다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예. 그걸 전제로 두고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쪽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쪽이에요. 그걸 오른쪽이라고 합니다.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자, 그러면 양과 염소가 어떻게 갈라지는가? 그것을 그 다음 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금 누구에게 한 말씀이겠어요?
양이겠죠. 근데 그 양은 아버지께 복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복받은 자가 양인 거예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그분이 복을 주시면 양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복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게 복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게 창세 전에 예비했다, 택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상속된 나라를 주기 위해서 복을 주셨고 그 복 받은 자가 누구냐면 양이라는 얘기죠. 네, 35절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자, 내가 주릴 때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봐요? 못 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주려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설명을 하고 계시냐면 40절 보세요. 40절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거, 구제한 거, 그것이 누구에게 한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40절 잘 보시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자에게 물 한 컵을 주면 결단코 잃어버림이 없다 할 때 그 형제 한 사람, 하나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의미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보는 거예요. 응? 옆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형제란 말이에요. 그 형제에게, 근데 그 형제는 무슨 형제냐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왜 지극히 작은 자여야만이 될까요? 지극히 작지 않아도 형제 될 수 있잖아요. 왜 지극히 작은 자여야 되냐면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작은 자가 누구겠어요? 자기를 부인한 자예요. 자기를 부인한 자.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진 자가 가장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없잖아요 이제. 내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천연적인 내 육체의 생명 있죠. 그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런 자에게 무엇한 거예요? 구제한 거. 이제 그게 이제 다시 나오죠. 다시 올라가서 35절. 내가 주릴 때에 그랬잖아요.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러면 그 지극히 작은 자는 줄일 때가 어떤 줄임인가를 아는 거예요. 육적인 줄임을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서? 아니겠죠. 결코 육적 줄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형제가 굉장히 줄여 있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고 복음을 듣고 싶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심령이 애통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뭐예요? 줄인 자를 먹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거.
그 다음에 목마른 거,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라는 거죠. 목이 말라요. 신의 물을 찾는 사슴과 같이 목이 말라요. 그 목마른 자에게 위의 물을 먹여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양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양들은 지금 어떤 것을 알고 있냐면 그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양들이에요. 근데 그 양들은 그 복음을 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38절 보시면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우리가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양들은 내가 내 몸을 불살라 준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양들의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안식의 이른 자예요. 그게. 다시 보면 35절 보면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영적인 줄임이겠죠. 목마를 때도 마찬가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 소속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속이 하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뭐죠?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런 자에게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영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은 이걸 알아먹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헐벗었을 때 그 옷은 뭐겠어요? 진리의 옷이겠죠. 그리스도의 옷을 아직 입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그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복음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정말 병들었을 때 돌아보는 자들이 양들이라면 우리 다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밥 먹고. 병든 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병원이잖아요. 병원 방문해야 되잖아요. 그거 열심히 하면 우리가 양이 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영적 병듦. 혼합복음에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 그 병든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정말 문자적으로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게 양들의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밥 먹고 다 교도소로 가야 되잖아요. 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자, 율법 아래에서 해방되지 못한 자, 자기 존재에서 해방되지 못한 자, 자기 존재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자인 줄 알아요? 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요. 먹을 거 입을 거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이 걱정돼요. 노년이 걱정돼요. 그게 안식에 이른지 못한 겁니다. 그게.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내가 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자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문자적으로 내가 그렇게 교도소에 가고 병문안 가고 그렇게 못했는데요.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형제는요. 형제 할 때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옆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형제니까 형제가 맞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를 똑같이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히 그렇게 말을 표현을 못할 뿐이지. 실상을 알라라. 실상을 알라라는 거예요. 실상을. 자, 근데 이제 염소에게 하는 말씀을 합니다. 41절부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을 안 받은 것이 저주예요. 양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 받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는 뭐냐? 복을 못 받은 자예요. 간단합니다. 행위 얘기가 이전에, 행위의 이전에 이미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죠? 마귀와 그 사자가 뭐예요? 나를 떠난 자가 마귀와 그 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그들이 마귀와 사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안 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가 마귀고 너도 뭐라는 거예요? 그의 사자라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사자나 그의 사자나 그 마귀나 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옥 하면은 여기 문자대로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예비된 그곳이 지옥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 마귀가 가는 지옥에 나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원죄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뱀이 속여서 꼬임에 빠져서 죄를 졌으니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됐는데 그럼 누구 때문에 그 지옥에 가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뱀이잖아요. 자기를 꼬인 뱀. 그럼 하나님도 이상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원인 제공자가 더 큰 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예수 못 믿게 했다면 원인 제공자가 사탄이잖아요. 그럼 사탄만 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굉장히 헷갈려해요. 사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도 잘 안 맞죠. 천사가 따로 있어야 되고 사탄이 따로 있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어디에도요 사탄이나 천사를 지었다는 말은 없어요. 만물을 다 지었다고 하시면서 동물 지었죠? 나르는 새, 물에 사는 물고기, 사람 다 지었다라고 품목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탄을 지었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를 떠난 자, 복받지 못한 저주받은 자가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42절,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43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자기네들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했으니까 했다고 한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고요. 그 염소들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옥에 갇힌 자들을 가서 문안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거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구호품도 전달해야 되고 그들을 도와야 되잖아요. 그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너희들 나에게 그렇게 해준 거 하나도 없는 거야. 그건 그냥 사람에게 한 거예요. 그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형제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에게 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거지. 이런 소리 듣는다니까는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병원 가는 거 때려쳐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돕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들은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된다고요. 같이. 두 가지 다 해야 된다고요. 이 가시적으로, 문자적으로 도와주고 먹여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들은. 진짜 구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구제. 진짜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몸에 병든 것을 돌보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진리를 알았다고 냉랭하신 분들 많죠? 예? 그런 것은 다 비진리들이 하는 거야 하면서 굉장히 그걸 터부시한다고요. 도와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예, 어떤 뭐 이렇게 사랑으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 그건 비진리인데 뭐 복음도 아닌데 뭐 그거 거기에 그렇게 열심히 하냐? No, 안 그래요. 그걸 통해서 진짜 구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장 45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염소들이에요. 그 영적 눈이 없는 자들. 그래서 육적으로만 잔뜩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준 것을 하나님이 아시겠지, 인정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나 이거 다 했는데요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의의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양들이에요. 그들은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양은 안식에 이른 자라면 염소는 안식 안자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양들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염소는 주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네.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없는 말씀도 있을까요?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죽어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이 무엇이고 살아있지 못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어있는 말씀은 뭐고 살아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런 거죠. 이제 칼, 검은요 다 같은 의미예요. 성경에 나오는 칼, 검. 마카이라라고 해요. 마카이라. 칼, 검이에요. 그런데 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칼은 하나인데 날이 두 개라는 얘기죠. 예, 감은 잡으셨겠죠. 뭐겠어요? 칼은 하나인데 날이 두 개예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인데 그게 하나가 됐을 때, 하나가 됐을 때 그게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죽은 말씀은 뭐냐면 칼이 두 개인 거예요. 칼이 그냥 두 개, 두 개. 하나가 되지 못했어. 하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칼이고 하나는 복음이라고 하는 칼, 각각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자루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은 몰라요, 그 사람은. 왜? 복음은 율법 안에 포장되어 있으니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이제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말씀이 뭐냐면 활력이 없다라는 거죠. 표면적인 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염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줄인 거 도와주지 않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다 했다라는 거죠. 그게 표면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 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 그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은 뭐냐면 활자 안에 있는 그 이면적인 뜻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속뜻, 또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마라고 들어보셨죠. 레마. 예. 글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그게 내 안에 들어오면서 레마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알아보는 거죠.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찾지는 마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좌우에 날선 검이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검은 뭘 표현하고 있죠?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어있는 말씀 아니고.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할 때 이 검. 다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과 검과 말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검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네. 그러면 좌우에 날선 검은, 말씀드렸죠.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뜻을 깨닫게 된 그 말씀, 그것이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것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DTS 같은 거 해보셨어요? 나중에 뭘 하던가요? 거지전도 하죠? 거지전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돈도 안 가져가고 음식도 가지지 않고 어딜 가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두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가는데 거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70명을 따로 불러서 둘씩 전도 나가게 시켰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전도하러 갈 때 너희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마라. 그리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 두벌로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누군가를 통해서 너를 먹여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들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 여행을 했다니까요.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정말 해지잖아요. 돈 없는데 누구에게 차비 좀 얘기했더니 주더라는 거죠. 또 어느 집에 가서 밥 좀 달라고 하니까 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이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이 여비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구나. 그건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다고요.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거지들. 정말 거지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부산 갔다 오라고 해보세요. 갔다 오고요. 돈이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인도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겠어요, 이게? 전도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그래도 내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거야. 그런 말씀이겠어요, 이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전대, 배낭 다 가지고 가. 또 이런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처음에는 가져가지 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가져가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변덕쟁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전대라는 것은요, 이 띠에, 허리띠에 그 주머니가 달려있는 허리띠, 돈을 집어넣을 수 있는 허리띠예요. 말하자면 그게 뭐겠어요? 띠는 뭘 상징하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인데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금이나 은이나 동은 뭐겠어요? 출애굽기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라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은금 폐물을 다 가지고 나오죠.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해서 다 가지고 나와요. 그게 나중에 뭘 만들어요? 성전 지을 때 재료로 씁니다, 그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 은, 동은 뭐냐면 성전 짓는 재료예요, 재료. 성전 짓는 재료. 전도하는 게 뭐죠? 성전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놓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 짓는 재료를 놓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그러는가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배낭은 뭐겠어요? 배낭. 배낭은 그 당시 음식을 넣을 수 있는 가죽 부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배낭을 가져가지 않는 것은.
두벌 옷이나 두벌 옷이 뭘까요? 두 마음, 율법, 선과 악. 아시겠죠? 율법이에요, 율법. 신은 뭐겠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뭐라고 하셨죠? 너의 신을 벗으라 할 때. 그 신은 뭐겠어요? 세상신이죠, 세상신. 자기라고 하는 세상신. 그런데 그 신을 나중에는 신게 됩니다. 어떤 신을 신어요? 복음의 평안한 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 잡으셨겠지만 놓고 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 율법적인 것을 놓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놓고 가라고 했을 때는 자기 생각, 육신의 자기 생각 내려놓고 가라. 그리고 율법으로 지어진 보이는 성전, 그것을 놓고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져가라고 했을 때는 무슨 의미로 가져가라고 했을까요? 새로운 복음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꿔져서 진짜 진리로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냐면 옛것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옛것은 복음 전할 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것 가지고, 새 것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가져가는 거, 배낭, 전대, 지팡이 이게 그 율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먹을 것이 받는 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진짜 먹는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뭘까요, 그러면? 응? 말씀해 보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어느 집에 가면 물도 주고 식사도 주고 그러잖아요. 안 그런 집도 있겠지만 좀 야박하면 이제 안 주겠지. 그러나 손님으로 가면 웬만하면 다 주잖아요. 그 정도는. 그러면 여기서 받는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먹을 거 받는다는 것이 뭐겠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말씀이 말씀을 풀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그 상상을 동원해서는 할 수 없어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이에요. 졸리신 분들은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요한복음 4장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눈치도 못 챈 거예요.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진짜 먹을 걸 구해 온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중이에요. 예.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거의 끝날 때쯤에 제자들이 음식 가지고 온 거죠. 잡수세요 이러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를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그 다 이루심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 왜 죽으셔야 했죠?
율법 아래로 오셔서 죄인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율법의 조문을 찢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죄인 되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분이 먹으시는 양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양식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전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또 뭐라고 그랬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양식을 말씀하고 있냐면 영의 양식이죠. 분명히. 그럼 우리도 영의 양식은 뭐냐면 그분이 하신 일을 복음을 전하는 게 영의 양식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양식하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전하는 게 양식을 먹는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해 보셨어요? 전해 보신 분은 알아요. 그걸 내가 전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말씀을 먹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씀들이 솟아난다니까요. 내 안에서 지혜가 막 떠올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나도 모르게 막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먹은 양식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듣기만 하지 마세요. 비만증에 걸려 잘못하면.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보세요. 친구, 동생. 전하면은요, 그게 양식을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왕이 봤으니까 그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야 된다는 것은 이건 이제 뭐죠? 속담. 그 당시 속담으로 썼어요, 이게. 실제로 파종하고 추수할 때가 그 정도 걸리잖아요. 넉 달 걸리죠. 이게 넉 달은 영적 추수할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고 거두는 기간. 지금은 이제 휘어졌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 이제 거두게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예? 그러니까 지금 거두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누구냐면 제자들이 거두는 자예요. 근데 왜 이미 싹을 받았을까요? 이미 구원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했구나.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이 심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수많은 제자들, 우리들이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심는 자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면 거두는 자, 우리도 거두는 자도 그 복음으로 복음 전함이 나의 양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으로 지어지면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양식을 먹는 게 뭐예요?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면 내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요. 그거 안 하면 그대로 정지되어 있어요. 그냥 성전은 지어져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마태복음 다시 가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음식을 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양식을 먹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대접하는 것은 뭘까요? 그들이 대접하는 거. 전도 받는 집에서 대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대접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진짜 음식 말고. 잘 생각하면 답이 다 나와요, 이게. 우리가 전하는 것이 내가 양식 먹는 거라면 전함을 받는 사람이 대접하는 건 뭐냐면요.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요? 영접하는 거라고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를 대접한 거예요. 대접을 안 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복음을 안 받는 거. 복음을 안 받으면 아무리 음식을 융성하게 대접했어도 그 사람은 헛대접한 거예요. 대접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4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7절.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 물을 좀 달라 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대접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죠? 예. 네.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대접하려면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물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을. 근데 예수님은 진짜 먹는 물을 달라고 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떤 물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생명수? 너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냐? 한번 나에게 한번 주어봐.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 물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그 질문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진짜 물을 달라고 하는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사마리아 여인은 딴소리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예수님께 그 먹을 양식, 드릴 양식을 얻으러 동네에 들어간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왕래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역시 이때만 해도 어떤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진짜 물이죠? 진짜 물. 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달라고 하는 물,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를 주려고 할 게 아니고 뭐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구하였을 것이다. 이 구하는 게 뭐예요? 대접하는 거라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대접하려면 진짜 물을 대접하는 게 대접이 아니고 그물을 주세요라고 구하는 게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뭘 구해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진짜 그 물을 가지고만 지금 얘기하는 거죠? 4장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말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려고 말하고 있는 물은 이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른 거야. 다시 목마르는 물 가지고 내가 얘기하겠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이야. 14절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뭘 요청을 해요? 물 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게 대접이라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왜 요청하는 게 대접이 되겠어요? 요청을 해야 내가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하면 나는 뭘 먹는 거예요? 전하는 게 양식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원리인 거예요. 영적 원리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사마리아 여인은 그 생수를, 진리의 생수를 얘기한 건 몰라요, 아직은. 모르면서도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교회 가서 뭘 기도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같은 기도 안 했어요? 요청은 했지만 먹는 걸 요청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 그렇죠?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대접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대접을 어디서 하냐면은 40절, 요한복음 4장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이게 진짜 요청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자기 집에 유하기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진짜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이제. 진짜 생수를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대접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황금률이라고 들어봤죠. 황금률. 몇 장 몇 절도 아시네. 네. 네. 대접을.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대접하라. 그런 얘기죠. 남에게 밥 한 그릇 대접 받으려면 내가 먼저 밥을 한번 사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황금률이에요, 그게. 계산된 거지. 그 계산된 거 아닙니까? 남에게 얻어먹기 위해서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게 그게 뭐 잘하는 거예요, 그게? 계산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황금률이에요. 그리고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이요 선지자 구약 성경이 다 이걸 말씀했다 이거예요. 다 이걸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뭐겠어요? 먼저 대접하는 게. 요청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요청.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진리를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대접하려면 이렇게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접하면 대접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주셔요. 그 요청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곽이 이제 드러났죠, 이제. 예? 아까 그 뭐 가지 마. 그래도 너 다 먹을 거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다. 그들이 너를 영접하면 그들이 너를 대접한 것이요. 그 대접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네가 양식을 먹은 거야.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신방 가면 과일 하나도 내지 않고 그냥 진리만 말씀해 주옵소서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 얘기하면 꼭 하나에 꽂혀요. 그러지 마세요. 누가복음 10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도 아까 마태복음에서 본 것과 비슷한 구절이에요. 10장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갑도다. 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직 복음을 못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리. 복음을 가지고 가는 나는 뭐예요? 양이죠?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겠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양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이사야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사야 65장 25절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들어보신 적 있죠? 이리와 양이 함께 먹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으로 하나 될 때 하나 되는 거예요. 뭐 저기 천국 가가지고 이리하고 양이 그냥 싸우지 않고 잘 노는 거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예. 4절 누가복음 10장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 하시죠? 근데 좀 달라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래요. 전도하러 가는데 길에서 사람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5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하시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건 이제 뭔지 잘 아는 것처럼 보이죠. 먼저 이 신발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이런 것은 아까 설명드렸죠. 율법을 가져가지 말라. 비진리를 가져가지 말라. 자기 의의를 가져가지 말라.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진리의 말씀을 밖에다가 전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길가밭, 돌짝밭 아시죠? 거기는 뿌려봐야 뭐예요? 싹이 안 나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길에서 무난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길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심령 속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대개는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할 때 교회 나오세요, 봉사 열심히 해보세요,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다 길가예요. 이게 다 길가. 집에다가 평안을 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집이 뭐예요? 성전, 마음 성전. 응? 그 10장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건 뭐냐면 이 집이 평안하고 아미롭고 잘되고 이런 걸 빌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평안이 뭐예요? 에이레네. 평안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디에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마음 성전에다가. 행위를 유발시키면 안 돼요.
언약을 주어줘야 돼요. 언약.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너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했단다.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하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 그리고 그렇게 평안할지어다 하면 6절에 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 심령에 그 복음이 머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왜곡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진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복 받습니다. 막 쫙 해놓고 그 집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집에 임해야 할 복이 다 내게로 온다 이거지. 그럼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겠어요? 예? 그러니까 한 집 돌아다닌 사람하고 열 집 돌아다닌 사람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되죠? 다 그렇게 이용했다니까요. 정말 화나요.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그 복음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대로 있어. 말씀은요, 돌아간다고 그랬죠? 회전하는 그림자, 그림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떠납니다. 근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와요.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인다고 해도 나는 그대로 있어. 내 안에 복음이 그대로 있는 거야.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 집에 유하면서 먹고 마시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 집에서 요구하는 거, 요청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대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접에 나는 계속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싹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라고 하는 음식을 내가 계속 먹었으니까 그게 싹시란 말이에요, 싹. 그리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건 뭐냐면은 이 집에서 이미 성전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전으로 만들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복음으로 전해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복음으로 전해주고 율법으로 행동을 유발시키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성전이 지어지면 다 알아서 해요. 다 알아서 한다고요. 이렇게 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다니까.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왜? 그분 안에 누가 계신데, 그분 안에 계신 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라 저래라 자꾸 그 행동을 강요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할수록 말씀의 양식이 나에게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8절, 지금 어디 하는 거죠? 네, 누가복음 10장 8절. 길 잃어버리지 마세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네, 여기서 나오잖아요. 네?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영접하는 게 그게 차려놓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자들, 병자가 없는 집도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병자들이 10명 있으면 10명 다 고쳐질까요? 이건 진짜 병자 얘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병든 자, 율법 아래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로 풀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18절.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영접하지 않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접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대접하지 않는 거죠. 대접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전하지 못하면, 전하지 못하는 걸 끝나지 말고 마지막 뭘 하라는 거예요?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떨어버리면서 한마디 더 하라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을 꼭 하고 나오라는 거죠. 먼지를 떨으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모든 인간은 이 티끌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당신 지금 복음을 안 받아들이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당신 재물을 믿고 살고 있지만, 당신은 티끌입니다. 이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당신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울 정도로 당신은 그런 불못에 들어갈 겁니다. 이걸 말해주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냥 맡기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가져가지 말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전대나 배낭이나 먹을 양식이나 지팡이나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이제 판도가 바뀝니다. 한번 볼까요? 22장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래요. 이 거지 전도를 보냈더니 잘 갔다 왔지, 얻어먹을 거 잘 얻어먹고 부족한 거 없었니?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놓고 가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을 놓고 갔다고 하는 것은 뭘 가져간 거가 될까요? 진리, 복음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 말씀이라 이게.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그랬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 가져가라는 거죠. 이때 가져가는 것은 뭘까요? 진리. 처음 포도주는 사람이 만든 포도주였는데 두 번째 포도주는 누가 만든 거예요?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물로 만든 포도주.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처음 전대는 율법의 전대. 사람이 만든 생각이었다면 두 번째 전대는 뭐겠어요? 성령의 전대. 진리의 전대가 되겠죠. 그것은 가져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그랬어요. 이제 검 얘기 하려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이제 검 얘기 나왔어요, 이제. 검. 검이 뭐겠어요? 말씀이잖아요? 예? 좌우의 날선 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뭘 팔아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겉옷을. 겉옷이 뭐겠어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팔아서, 율법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37절 보세요.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법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네? 죄인.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동료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죄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랬더니 38절에서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검을 어떻게 사라고 그랬어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여기 검이 둘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검 두 개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족하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족하다고 했을 때는 이 두 개의 검이 진리다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바로 그 37절에서 뭐라 했냐면은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러잖아요. 예?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래서 완성을 할 거야.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라고 하는 검을 사기는 사는데 두 개로 산다 이거지. 양 좌우의 양날 검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검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그런 속뜻이 있는 거예요. 38절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검, 칼 이게 마카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양날이 선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냥 찾지 마시고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예,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검을 주러 왔다 할 때 그 검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죠? 근데 양날 선 검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여야 돼요. 진리의 말씀 아니면 화평합니다. 안 그래요? 진리의 말씀 아니면 그냥 화평한다니까? 비진리로 화평한다 이거예요. 그 비진리로 화평한 상태를 깨려면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죠. 진리의 말씀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그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아버지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진리, 그 사람은 율법. 딸이 어머니와 할 때 딸은 율법, 어머니는 진리.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할 때 며느리는 율법, 시어머니는 진리.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거예요. 실제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싸우기도 해요 진짜. 네. 실제로 진짜 원수같이 되는 집안이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요 그게. 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몰래 몰래 듣는 분이 남편하고 이렇게 잘 안 맞는 분이 있어요. 같은 게 말이 안 섞어지는 거지. 굉장히 갈등이 심한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서는 검을 불로 표현을 한 거예요. 검, 불 같은 겁니다. 성령의 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령의 불. 성령, 말씀,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이 불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불, 검, 말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는요.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난주에는 뭘 하지 말라고 그랬죠? 안식일에?
나귀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어디로 들어오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라. 거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율법의 짐이라고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귀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나귀였단 말이죠. 그 율법의 짐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안식이다 말이죠. 안식. 근데 이제 여기서는 불을 피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출애굽기 35장 2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3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근데 불을 피운 자가 있습니다. 불 피우지 말라 했더니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게 같은 연관된 말씀들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는 불을 피우다가 죽었어요. 그게 안식일날 불 피우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럼 그 불은 무슨 불일까요? 내 생각에서 나온 불이에요. 세상 지식으로 나온 불이에요. 율법적인 말씀이 불이라고요. 그게 여호와가 원하지 않는 불이에요. 오직 무슨 불이어야만 되는 거죠? 성령의 불. 근데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성령 자신이 불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안식에 이른 거죠? 그러면 이미 불 안에 있는 거예요. 불 피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불이에요, 그분이. 그 말씀 자체가 불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과 관계된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린 겁니다. 예,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말씀들, 이걸 걷어내야 안식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걷어내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 마태복음 26장 55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그런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이제 잡으러 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냐 이런 말씀 하시죠. 근데 이게 맞아요. 예수님이 강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강도라니까 여기서는. 왜? 우리가 강도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태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도는 뭘로 잡는 거예요? 칼과 몽치로 잡는 거예요. 칼은 뭘까요? 여기서 칼은 율법이라는 칼이에요. 응? 그리고 몽치는 뭐예요? 몽치는 크쉘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예요, 나무. 몽치가 나무, 나뭇가지. 그게 뭐겠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 그랬죠?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죠? 십자가.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율법 이것을 가지고 강도를 잡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어요? 율법에 의해서 죽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칼과 십자가 형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라니까는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칼과 칼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51절 보시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게 누가 그랬어요? 자, 하여튼 이 말씀에서 보면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그랬었죠. 대제사장은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죠. 그럼 그 율법의 종은 또 뭐겠어요? 똑같은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종, 종의 귀를 베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표면적으로 귀를 벤 거죠. 우리는 어떤 귀가 베어져야 되는 거죠? 표면적인 귀를 베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의 귀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칼, 율법의 칼로는 그걸 못하는 거라고요. 표면적인 귀를 뚫기는 하지만 마음의 귀를 뚫지는 못해요. 율법의 칼은 그걸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칼로, 칼 가진 자는 칼로 다 망한대. 율법의 칼로 칼을 쓰면 다 망하는 거죠. 근데 칼집에 꽂으면 괜찮아요. 뭘까요? 칼집이 뭘까요? 칼집이 나예요. 칼집이 성전이에요. 집이잖아요. 집.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칼. 칼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말씀이 떠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으로 꽉 차 있으면 진짜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밖에 있는 거니까 칼집에 꽂혀 있지 않는 상태죠. 그럼 망하는 거지. 아니 웃기잖아요. 칼집에 꽂으면 망하지 않고 칼집에 안 꽂으면 망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자,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 그냥 잘 아시는 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는 이제 베드로라는 말이 안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가 나왔죠. 근데 그 말고라는 이름도 여기서는 또 나오죠. 예, 아까는 안 나왔었어요. 말고라는 뜻이 뭐냐면 말코스인데 멜레크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고는 뭐예요? 왕의 왕. 왕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친 거예요. 감히. 그 왕은 세상 임금이잖아요. 세상 임금. 우리들이 다 말고예요. 우리들이. 그런데 베드로가 베어버린 그 칼은 율법의 칼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변화는 일으킨다고요. 교회 처음 가면 외형적으로 변화 일어나잖아요. 남자들 같으면 술, 담배 이런 거 끊어지잖아요. 그게 말고의 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귀는 열린 거예요? 안 열린 거예요? 안 열린 거예요. 다 거기에 속아요. 윤리, 도덕이 변하는 것 가지고 구원 받았다고 속는다고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좌우의 날선 검으로 뭘 쪼개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제 봅시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4장 12절.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말고의 길을 쳤던 칼은 율법이었어요. 그건 외형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무엇이 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진짜 칼인 거예요. 이게 마음 내면을 일으키는 잘라내는 그런 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혼과 영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은 푸시케 혼과 할 때 과는 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예요. 혼 그리고 영 푸뉴마 그러니까 혼과 영을 쪼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혼과 영을 갈라내겠다 그런 얘기예요. 혼은 뭐예요? 우리 죽어있는 생명을 혼이라고 그래요. 육적인 생명을 혼이라고 합니다. 그 혼을 잘라내겠다 이거죠. 그리고 푸뉴마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 말씀이 예. 그 다음에 혼과 영과 및 있는데 이 과 및 이것은 원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과 영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 그 다음에 생각과 뜻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치점이에요. 항상 다시 혼과 영은 한쪽은 비진리 한쪽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는 관절은 비진리 골수는 진리 그 다음에 생각은 비진리 뜻은 진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나누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섞여 있어서 몰랐는데 좌우의 날선 검은 말씀은 진짜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살리는 거예요. 이 관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단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는데 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관절이 하르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르몬. 근데 하르몬 때라고 하는 때가 붙어요. 원어를 보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때는 두 개라는 뜻이에요. 둘. 그러니까 관절은 어떻게 돼요? 이쪽 뼈와 이쪽 뼈가 이어져 있잖아요. 두 개로.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선과 악. 하라, 하지 말라. 이게 다 율법이잖아요. 응? 하지 마. 이건 해. 안식일에는 이거 하지 마. 안식일에는 이거 해. 다 하라 말아예요. 율법은 이게 관절이라는 거예요. 관절. 그래서 두 관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이 표현하면 두 관절과 골수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골수는 뭐냐면 미엘로스라고 하는 단어고 이 신약에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히브리서만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이 골수가 뭐겠어요? 피를 생산해내는 것이 골수죠. 그러니까 골수는 생명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두 관절은 율법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율법을 쳐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가져가겠다 이거예요. 그걸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이때 마음은 이제 카르디아예요. 마음의 생각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엔티메시스라고 하는데 자신이 어떤 짐작하는 거 있죠. 짐작하는 거.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상상하는 거 있죠. 상상하는 거. 이게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죠.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거 있어요. 이게 진리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생각이에요. 상상하고 궁리하고 하는 것들 말씀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과 뜻을, 뜻은 뭐냐면은 엔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개념. 체제. 어떤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 그러잖아요. 틀. 성령의 그 법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뜻이에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안식이에요.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잠 못 자면서 그 머리 굴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 생각이요. 자기 생각.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내가 소급해서 미리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어? 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편하게 자요. 그냥. 뭘 이렇게 궁리를 하고 상상하고 고민을 합니까? 그 생각을 없애야 돼요. 아주 즐겁게 사세요, 그냥. 아예 생각 없이 살아요. 생각 없이 사는 게 행복하다니까요. 생각해봐야 뭐하냐고. 그렇게 되는 거 봤어요? 안 되잖아요. 안식의 삶을 살아야지. 왜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어렵게 사는 것도 참 노력을 하더라고. 그 뜻을 판단하노니. 응? 판단.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하나님이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생각, 그 율법, 응? 그런 것들을 칼, 그 말씀이 반으로 딱 쪼개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너는 내 것이야 하는 거지. 너는 생명이야. 너는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그냥 다 맡기세요. 네? 그분에게 다 그냥 맡기시고 편안하게 사시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생각 주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분이 생각 주시는 거. 내 생각 말고.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을 나눈다는 거죠. 율법과 복음을 나누고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뜻으로 나누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사람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그냥. 네. 아,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래요? 근데 율법, 그 관절, 사람의 생각, 이게요,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을 빠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옷을 빠는 겁니다. 죄의 옷을 빠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었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을 수 있고, 그 가난에서의 삶을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이건 약속이에요. 다 광야로 나온 사람은 1세대가 죽고 내 겉사람이 죽고 2세대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언약이에요. 그 언약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혼에서 영으로 살아나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문자로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활동력이 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의 죽은 그 푸식해 혼을 분리시켜 주시고
생명이 되는 그 푸뉴마로 세워 주시옵소서. 선악의 두 개로 되어 있는 율법의 관절, 생명의 골수로 나눠 주시고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을 분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